쇼핑트 811 트럭입니다. 811 트럭이. 자, 첫 번째 주행은 살살 했고요. 이제 거의 기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도넬, 그러면은 오도넬 회사는 플러그로 유명했었고, 옛날에 오도넬 헤드가 있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다들 엔진이 퍼지는데 그 헤드를 달면은 퍼지지 않았어요. 그 회사가 오도넬 헤드 만드는 회사가 이제 오도넬 엔진까지 만들었죠. 물론 회사가 오도넬이 연료부터 시작했지만 플러그도 유명하고 엔진도 유명했어요. 메디인 USA인데 엔진이 메디인 USA지만 중간에 아마 대만 쪽에서 약간 그 일을 시켜서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디자인은 미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엔진이 제가 조금 튜닝을 뭐 한 건 아니고 그 연료하고 길들이기 할 때 좀 정성스럽겠더니 아주 차가 좋습니다. 엔진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돼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요. 엔진이 시동을 걸고 자, 오프로드 주행이 아닌 온로드 주행으로 엔진 세팅하고 있어요. 잠깐 엔진 들어와가지고 잠깐 볼게요. 자, 피팀. 야, 땡큐. 오케이, 오세요. 네, 오도넬 헤드 아시죠? 살살살살. 아까는 시동 꺼졌는데 시동 안 꺼지죠? 오케이, 고! 자, 엔진이 이렇게 길이 들여지면은요, 엔진이 처음에는 길 안 될 때는 시동이 잘 꺼지다가 이제는 시동이 안 꺼져요. 길이 많이 들여진 게 아니라 거의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자, 21급 엔진인데 보통 28급 엔진을 28급 엔진을 돌려야 되는 이 트럭에 21급 엔진이 28급 올라갈 차를 잡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힘입니다. 아, 연료는 나피콘이에요. 아직 플러그 가지도 않았어요. 원래 길들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플러그잖아요. 근데 플러그가 길들이고 난 다음에 플러그가 아직 바꾸자고 처음에 그냥 플러예요. 그 무슨 말이냐? 플러그가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다른 플러그보다 가격은 1,500원인가 2,000원인가 비싸지만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오도넬 플러그 엔진 굉장히 유명한 거 알죠? 노멀 타입, 그 다음에 터보 타입인데 요거는 터보예요. 자, 3분 정도만 찍겠습니다. 반대로 오케이. 우세님 이제 거의 선수가 됐어. 선수가 야, 시합 나가 되겠는데요? 오, 자, 한 바퀴만 더 주고, 오케이, 자, 마지막 바퀴.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여러분, 오도넬 플러그, 오도넬 엔진, 그다음에 오도넬에 대한 제품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시아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